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청아만 신입니다. 반갑습니다, 선생님. 네. 네. 오늘은 2023년 개묘년 저희 미리 보는 운세를 좀 알아볼 건데 우리 선생님께서도 신점으로만 점사를 또 보시니까 그렇죠. 이렇게 신점으로 봤을 때 내년에 선생님 좀 기대되는 띠들이 있다면 어떤 띠들이 있을까요? 내년에 이제 기대되는 이제 띠들이 본다고 하면은 가라앉았다는 그 기분이니까 근데 내년에는 이제 활발하게 달릴 수 있는 해년 개묘년이 되면은 소띠, 뱀띠, 닭띠, 범띠, 돼지띠, 또 잔나비띠. 왜냐하면 잔나비띠들이 올해는 2022년에 굉장히 좀 힘든 분들이 많아요. 특히 나이 잡으신 분들이 뭐 별거 아닌 4월이든지 막 이런 게 있었는데 특히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용기를 주고 싶은 건 삼재라는 개념을 깨부쳐라. 그거는 왜 그러냐? 삼재 너무 웅크리다가 보니까 뭐 때문에 일어나 이런 분들이 있거든. 그러니까 삼재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. 복삼자도 있고 맞습니다. 이러니까 내년에 갖다 이 잔나비 띠분들 특히 이제 사업하시고 영업하신 분들 좋습니다. 아 좋네요. 네. 오늘 선생님께 쭉 뽑아주신 띠가 우리 소띠, 뱀띠, 우리 범띠분들, 돼지띠분들, 원숭이띠, 그리고 닭띠 이렇게 총 6개 띠 뽑아주셨어요. 네네네. 이분들 너무 축하드리고 네. 우리 한 띠씩 한번 좀 알아볼게요. 첫 번째로 우리 소띠분들 뽑아주셨는데 우리 소띠분들 어떤 부분에서 지금 소띠분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은 마음은 착하고 지금 긍정적인 게 있어. 욱하는 이제 그런 이제 성격도 있고 그냥 너무 착하다 보니까 지금 내 거를 그냥 다 주고 찾아먹지 못한다고 그럴까? 근데 그런 분들은 지금 이제 내 거 좀 챙겼으면 좋겠어. 그래서 내년에는 뭔가 눈을 부리부리 뜨면서 하려고 하는 그 인내와 노력과 힘들었기 때문에 더 달려가고 싶은 그런 용기가 있는 해년이 되지 않을까.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힘내세요. 아, 좋네요. 내년에 화이팅입니다. 아, 뱀띠 분들도 보셨는데 이제 이 뱀띠 분들은 뭐 이 생일 따라서 또 틀려요. 이 사람 사주에 보면은 생일달에 들어서 보면은 아, 이 사람은 관록이 있다. 관직을 가져야지 되고 세무일을 보고 일해야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영업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그 생일 따라서. 특히 이제 뭐 5월 생일이라든지 9월, 10월 생일들은 참 좋아요. 좋은데 단 성격이 이제 좀 까칠하다 보니까 오해 아니오 오해 소질이 있고 시비수가 좀 있을 거야. 그것만 아 내가 성격을 좀 누리고 이제는 이해하는 편에 상대방의 이해를 내가 하고 더 포옹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갖다 이거 하다 보면은 다 내 편이 될 수가 있거든. 근데 성격이 욱하는 성격이 있고 남한테 지지하려 하는 요런 성품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단 말이야. 내가 나다 이거란 말이야. 그게 아니라 흘러서 좀 져줄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어야지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게 좀 마이너스가 있는데 더불어 이제 내년서부터는 좀 이렇게 좀 마음을 좀 복원하게 해서 하면은 좋은 운이 나한테 계속 갖다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. 아 좋네요. 예. 그다음 우리 호랑이띠 분들 한번 또 어떤 뉴스 들어오셨는지. 범띠 이런 분들은요 굉장히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 강해.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뭔가를 내가 쉽게 해서 물었으면 놓지 않는 영향이 있거든.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나도 모르게 뭐 이 성품대로 하다가 보니까 손해를 좀 많이 보더라고. 손해를 사람은 주변에 이제 다른 사람은 많은데 지금 이런 성격 차이로 이제 지금 뭐 안 풀리는 일도 있고 상대방에서 나한테 조금 등을 돌리는 그런 적이는 있거든요. 추진은 참 좋아. 끈기력도 있고 끈기력이 있으면서 중간에 하차하지 말라는 뜻이에요. 끝까지 밀고 나가. 워낙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내다 하고 살아가거든. 그러는데 지금 고개 숙일 때는 좀 숙이고 그래야지 되지 않을까. 그래야 내 주위에 갖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. 내년에 대박들 나세요. 좋습니다. 그다음 우리 돼지띠 분들. 네. 돼지띠 꿀꿀. 먹을 넋도 많아. 먹을 넋도 많고 그러는데 또 여기서도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직장 다니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영업주로 하시는 분들 특히 뭐요 올해는 많이 힘들었잖아요. 내년에는 그래도 귀인의 운이 열리는 해년이다. 개묘년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좀 그러신 분들은
특히 이제 건강을 좀 챙겼으면 좋겠고, 특히 이제 여자분들은 갑상선, 이제 유방, 아, 그거는 뭐 기본으로 다 있는 거 아니냐 이러지만, 또 내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으면 괜찮다고 자신감 갖지 말고, 나는 뭐 이거 아프지 않아, 그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지금 검진을 받아서 건강을 좀 잘 막 이거 치유해갖고 넘어가면은 더 좋지 않을까. 그리고 이제 부부간이나 이제 요런 분들 좀 이제 시비수가 있고 요런 면도 있는데, 그럴 적에는 내가 침 한번 꿀꺽 생기고 한번 참아. 그러고 나서 다음 생각을 하면은 괜찮아. 옛말에 진짜 참으린자 세자면은 살인도 면한다 그랬잖아. 지금 워낙 갖다 험한 세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화나면 나부터 기분이 상하잖아. 그러다 보면 내 몸이 갖다 안 좋아지니까 내가 지금 가라앉고 그다서 무조건 참으라는 건 아니고 조곤조곤 해서 해결책을 막 찾아가면은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. 그다음 우리 닭띠분들. 네네. 특히 이제 5월 닭이나 7월 닭은 꾀를 좀 많이 부리더라고. 보편적으로 그냥 여지껏 이제 봤을 적에 그런 분들은 뭐 이 곡식이 많이 깔려 있잖아요. 그걸 열심히 쪼아. 그러면 내가 배가 부를 수가 있거든.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수성가를 한다. 그래서 닭띠분들은 자수성가 하시는 분들은 문을 활짝 열으시고 그 자수성가 내년에 이 개묘년에 그 운을 다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너무 내년에 좋아요. 좋은 사람 있고 나쁜 사람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봐서 내년에 개묘년을 보면 닭띠가 개묘년 띠하고 본다고 하면 토끼하고는 뭐 안 맞지 않나 이런 것도 있는데 개 중에 안 맞는 게 어딨어. 맞춰서 하면 되는 거지. 또 수가 너무 나빠서 일이 잘 안 풀리는 분들은 또 뭐 1년 12달 뭐 홍수매기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등등 뭐 내가 조상한테 뭐 정성을 드릴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그런 거는 시도를 해보셔도 나쁘지 않습니다. 내년에 닭띠분들 힘들내세요. 계셨습니다. 예.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숭이띠인데 원숭이띠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재잖아요. 네. 삼재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닌가 보네요. 그럼 삼재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고 그거는 아니야. 그러면 삼재 들어 사람은 다 갖다 쓰러지게? 또 어떤 사람은 삼재 내 대운이 들어와가지고서는 일이 잘 풀린 사람이 있고 또 이 삼재야 악삼자로 갖다 치고 들어온 사람들은 미리 작년에 2021년서부터 동지달서부터 치고 들어와. 툭하면 자빠지고 다치고 뭐 사고 나고 막 이런단 말이야. 그러니까는 그거를 이제 모면을 해야지 되겠지. 모면을 해야지 되는데 보편적으로 본다면 올해는 그래도 이 들어오는 삼재가 좀 조금 힘든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복으로서 이렇게 더 잘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잔나비띠들이. 그래서 내년에는 묵는 삼재는 평등하게 넘어가고 올해 힘들었던 사람은 내년에는 갖다 힘차게 갖다 뻗어 나갈 것이고 또 올해 갖다 즐거운 사람들은 평등하게 내년에 크게 이렇게 이동이고 뭐 하지 마시고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시면 괜찮아요. 아, 예. 오늘 이렇게 해서 대박난 띠들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.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딱 띠만 보고 말씀을 해 주신 거잖아요. 그렇죠. 이게 또 생년월일 또 혹은 방문이나 전화상황 통해서 보면 아예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? 그렇죠. 그거는 이제 뭐 난시와 그 달과 그거하고 다 틀리거든요. 그러니까 뭐 그때 돼서는 또 다시 이제 방송을 하겠습니다.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? 청학만신이었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